문제 직원에게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행동을 바꾸려고 해라. 매니저들은 빈번하게 try to 부정사는 노력하다지 심리학자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 ing는 시험 삼아야 보다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알아내기 위해서. 간접 의문은 find, figure out에 대한 간접 목적어. 왜 직원이 행동을 해왔는지 특정한 방식으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심리학자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매니저들은, 관리자들은 그러니까 아, 왜저 직원은 저렇게 행동을 하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직원들과 공감을 하는 것은 근데 in order to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직원들과 공감을 하는 것은 매우 유용할 수가 있다. 근데 however 나왔지? 이거 하고 싶은 말 아니지? 이게 주제문이야. 공감하는 거 도움이 될수 있는데, 하지만 다룰 때, 문제 있는 영역을 다룰 때, 특히 기억해라. 명령문이지? 필자 주장이야. 이게 주제문이야. 그리고 여기 구조가 중요해. 봐봐. 구조가 이때 강조구문 있잖아. 이때 강조구문. 여기서 it, 이거 후, 대시야 돼. 이때 강조구문이야. 근데 not A, but B가 있어. 해석 잘해. 그래서 여기 안 닫았네. 자, 기억을 해라. 나쁜 것은 사람. 근데 not A, but B가 사람이 아니라 행동이다 이거지. 직장에서 보여지는 행동이다 이거지. 다시 한번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얘가? 다룰 때, 문제 있는 영역을 다룰 때, 직원이 뭔가 막 잘못해. 그럴 때 특히 기억을 하래. 나쁜 게 사람이 아니야. 제 사람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야.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직장에서 보여지는 행동이다. 명사 다음에 PP니까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 생략이지. 수동태란 말이지. 보여지는 행동이다. 자, 그래서 이게 키워드고 이게 사람. 자, 사람 바꾸려 하지 말고 행동 바꿔라.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사람이라고 적어놨어. 사람의 특성. 그 말이야. 여기 행동. 그 다음에 또 피해라. 명령문이지. 피해라. 제안하는 것을 피해라. 직원들에게. 근데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그들이 should 직원들이 여기 목적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지. 직원들이 바꿔야만 하는 그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제안을 하는 것을 피해라. 사람 바꾸려 하지 말라 이 말이잖아, 그지?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대신에 또 명령문이지. 제안을 해라. 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용인될 수 있는 방식을 수행해. 이게 뭐야? 이 네모가 행동. 행동을 바꾸려고 해라. 이거랑 이거랑 다 똑같은 말이야. 행동, 행동. 여기도 행동. 여기도 행동. 다 같은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대신에 집중하는 거 대신에 초점을 맞추는 거 대신에 사람의 불신. 이것도 사람이야. 사람 바꾸려 하지 말고 이거야. 사람의 불신에 집중하는 거 대신에 매니저는 집중할 수 있다. 사실에 동격이야. 여기 완전한 문장 앞에 명사 나오면 동격이라고 그랬어. 어떤 사실이냐면 직원이 늦어 왔다는 사실. 직장에 7번 이번 달에 이게 행동이잖아, 그지? 행동에 집중해라. 행동을 바꾸려고 해라 이 말이야 지금. 자, 그리고 여기 구조가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 가주어, 진주어, 요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 비교급 강조어. 자, 그리고 직원들이 바꾸는 것은 어렵다. 근데 who they야, 그들이 누군지. 사람 자체, 사람 바꾸면 안 돼. 사람 안 바뀌어 막 이러잖아.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바꾸는 것은, 직원들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 자, 그리고 여기 직원들이 그들의 행동하는 방식, 어떻게 그들이 행동하는지를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쉽다, 보통. 그래서 행동을 바꿔야 된다. 계속 똑같은 말이라 가지고 주제 뭔지 알겠지? 그래서 문제 직원에게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고 행동을 바꾸려고 해라.